배우 남주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내년 롯데는 엑사이클입니다. 2020년이 참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. 열심히 소처럼 일했습니다. 이번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응원했고 유니폼도 샀는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저는 이 목표를 지키진 못하지만 내년 롯데는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합니다. 지금은 또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왜냐면 시즌 전이고 또 이렇게 또 좋은 선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. 축구일로 동행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네. 내년에 만약에 가게 되면 그때도 허락하시겠습니까? 너무 허락하겠습니다. 개막전 꼭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습 회사로 꼭 와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19년보다 더 나은 2020년 보내기. 이거는 X인 이유는 이거는 평생 도달하지 못할 저의 목표입니다.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제 자신은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걸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 목표는 앞으로도 평생 도달하지 못할 목표입니다. 늘 겸손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해 둔 거지 도달하지 못할 목표입니다. 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일단 건강하기는 세모를 한 이유는 저는 되게 건강한 편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건강에 신경을 못 쓰지 않았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모를 했습니다. 건강이 최우선이어야지만 소처럼 다시 한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도 열심히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2021년도 벌써 2021년이 다 갔어 라고 생각이 들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멋지게 더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